맛있어? 응, 맛있어. 맛있어 보이네. 많이 먹어. 잠깐, 어이 김마다, 내 빙다리 핫바지로 보냐? 뭔 소리요? 넌 쥬팡이도 나온디. 젓가락질이 아직도 그 모양이야. 쥬팡이한테도 그렇게 가르칠 거요? 너 유치원 자퇴했다는 소문 있던데. 시나리오 쓰고 있네 이 군소란기가. 지는 얼마나 잘하는디? 그래? 그럼 내가 이 젓가락으로 쫄짱개 10마리 잡는다. 내 유튜브 채널과 김상만 대가리를 걸지. 넌 뭘 걸래? 좋아, 네가 10마리 못 잡는다 해. 난 이 내 쿨러를 걸지. 엥? 아니 이게 뭣이요? 여러분 블루필 넥쿨러 광고 받았어요.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너 광고 받았어? 그럼 이 광고 네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지. 그럼 제가 바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엄청 더워지잖아요. 자 그럴 때 야외 활동에 필수품인 녀석을 광고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덕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광고를 받았는데 저처럼 야외 활동이 많은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제품이라서 이렇게 광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제품은 제가 미리 사용을 해봤는데 정말 너무 유용하더라고요. 저처럼 낚시나 뭐 캠핑, 등산 등등 야외 활동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그 제품이 뭐냐면 바로 블루필 넥쿨러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뭐야 이리 봐, 먹어봐. 이런 너무 안 맞는데. 자 우선 종류를 말씀드리자면 베이직 플러스 제품, 컴포트 넥쿨러 제품, 와이드 넥쿨러 제품, 자 그리고 리쿨러 백,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넥쿨러의 최고 장점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 넥쿨러 안에 있는 용액이 물처럼 0도에서 어는 게 아니라 무려 18도에서 언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목에 이렇게 착용 시 목에서 18도로 유지가 됨으로써 목이 너무 차갑지 않게 굉장히 시원하고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을 주게 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만약에 0도에서 어는 넥쿨러를 목에 감쌌을 경우 목이 너무 차가워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심지어 0도에서 오랫동안 두면은 동상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단점들을 잘 보완한 제품입니다. 참고로 18도에서 얼기 때문에 냉동고가 아닌 냉장고에서도 이 녀석을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 야외 활동할 때 아이스박스를 거의 들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 아이스박스를 조금 사용하고 나서 열어보면은 미리 넣어놨던 얼음과 물이 좀 생깁니다. 그때 저렇게 얼지 않은 녀석을 딱 15분 정도만 넣어두면은 이렇게 얼어버려가지고 목에 탁 감싸면은 하하 너무 좋아 이렇게 돼버려요. 자 그리고 너무 좋은 장점 중 하나가 뭐냐면 결로 현상이 왔습니다. 자 그게 뭐냐, 물매침이 없어요. 겉에 보통 이제 요런 넥쿨러 제품 했을 때 물매침이 생겨가지고 옷이나 이런 게 다 젖어버리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좋고 또 여기 재질을 보시면은 고급 재질 TPU 재질을 써서 착용감 그리고 촉감이 너무 좋습니다. 자 우선 베이직 플러스 제품 설명을 하자면은 용량이 우선 크기 때문에 2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디자인을 굉장히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녀노소 끼고 다니기 좋습니다. 저는 특히 요 제품이 예쁜 것 같더라고요. 오늘 어때? 귀여워? 동만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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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광고 괜히 받았어. 아무튼 이렇게 디자인도 예쁘다는 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컴포트 넥쿨러 제품인데 이 제품은 사이즈가 작고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여성분들이 착용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단추로 어느 정도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가볍게 착용하기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핑크색과 파란색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컴포트의 지속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사이즈가 조금 더 큰 와이드 넥쿨러 제품인데 아무래도 크기가 크기 때문에 2시간 지속이 가능하고 목이 두꺼운 성인 남성이 쓰기에 굉장히 적절한 제품입니다. 저 또한 목이 생각보다 두껍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중간쯤에 채워도 불편함 없이 그냥 이렇게 생활하는데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 차갑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시원하다, 느낌이 되게 좋다, 여름에 차가운 이불을 탁 만졌을 때 그런 느낌이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에요. 자 이것도 디자인은 노란색과 그린색,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나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리쿨러백이라고 하는데 이 제품을 구매하시면은 컴포트 넥쿨러와 와이드 넥 리쿨러를 두 번 정도 더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요 리쿨러백을 딱 이렇게 열잖아요. 그러면 안에 요런 아이스팩이 있습니다. 요거는 따로 얼려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여기에다가 요 컴포트 제품 있죠, 요거를 요런 식으로 한쪽을 넣고 다른 한쪽을 요렇게 넣어서 닫아줘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닫아주고 30분에서 1시간이면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 개꿀 싹꿀 리발꿀. 자 그리고 이렇게 다시 열어가지고 빼서 다시 모가지에 차놓고 다시 얘를 닫아 놓으면은 요 재질이 단열 재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 컴포트 제품 말고 와이드 제품은 사실 이게 어떻게 들어가죠 라는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단추가 있잖아요. 단추를 여기 울룩불룩한 부분 말고 평평한 부분에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한쪽을 먼저 이렇게 반 넣어주고 반대편도 이렇게 넣어주면은 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라가리 봉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이직 제품 빼고 컴포트 넥쿨러, 와이드 넥쿨러는 리쿨러백과 함께 있으면은 재사용이 한두 번 정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제품의 링크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라는 누르면 또 보실 수가 있고 고정 댓글로 제가 달아놨습니다. 혹시 이제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거나 저처럼 낚시 아니면 해루질 또는 뭐 캠핑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그리고 혹시 더운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사용하시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마 끝났어? 광고 내가 했으니까 광고비 내가 받는 거지? 계약서에 내 계좌번호 적혀 있으니까 젓가락으로 계략기나 잡아와.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요 젓가락 하나로 해산물 내기 다 빡 쌓아내려고 해루질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28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심지어 저는 요 가슴장어를 입고 있잖아요. 요 가슴장어가 통풍이 아예 안 되는 재질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 덥거든요. 지금 벌써 이마에 땀 날라는데 개기름이구나. 바로 해루질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야, 니키! 거기 짜져 있어라. 와, 물 개많이 빠졌다. 오늘 해루질 하기 너무 좋거든요. 오늘 요 젓가락으로 라삭라삭 조져줄게요. 오, 벌써 개 있다. 여기 보시면은 요 나무 딱 치우잖아요? 여기 개 있죠? 야! 개 롯밥이구만. 롯밥, 롯밥, 롯밥 기문에 뒤져서 보채 아가리 열어봐라. 먹을 거 들어간다. 아가리 닫아봐라. 개 쉬운데요, 여러분? 근데 그 잠깐 흥분했는데 지금 개 덥네요, 리바. 오케이, 오케이. 개 또 있다. 잠깐만. 우와! 우와! 씨, 개커, 개커. 들어가라. 와, 여러분. 열 마리 아니고 20마리도 잡겠는 대다다. 재밌는데, 여러분? 색다르네, 젓가락으로 하니까. 오, 잠시만. 여기 사이에 지금 숨어있는 거 보이시죠? 아니, 손보다 젓가락이 좋네. 더 좁은. 야, 잠시만, 너 말 큰 게 하지 마. 더 좁은 데를 공략할 수 있다, 리발레키야. 엄마 있네, 저기. 다다. 여러분, 이거 너무 쉬운데. 하하하, 이거 은혜 꼴봐 개새끼 때려도 되나? 야, 야, 저 뭐야? 보이죠, 여러분? 오케이! 봤어요, 여러분? 방금 얘 지나가는 거 그냥 위에서 찍어 눌러.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육지 위에 있는 문어 같은 레키. 야, 야, 그래, 잡아. 니가 가, 니가 가. 이거 내 죄 없어. 니가 가는 거야. 잠시만, 버텨주겠니? 이거 꺾어가지고 열어야 되거든? 버텨주겠니? 버티지 마! 그렇지, 다다. 여러분, 이거 종종 해야겠는데요. 젓가락으로 해산물질 하는 거. 아니, 아니, 해산물질 절지 마라. 아, 개찝찝. 아, 리바 개찝찝한. 자, 저기, 저기 두 마리 있어요. 아, 설마. 내 젓가락 스킬로 1타입 피해 가능할까? 도전해볼까요, 여러분? 아, 한 마리만 세니까. 도전이지. 무조건 도전이지. 잠시만. 잠시만, 두 마리 다 놓치겠습니다. 아, 리발 한 마리. 다음에 도전한다, 여러분. 일단 이렇게 챙겨야겠다. 계속 닫아버려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닫고 있는데 귀찮아요, 여러분. 그냥 열어놓을게요. 어디가 이 리발레키야,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하나, 둘, 셋, 번지. 여러분 안 보이시죠, 이게? 그러지 하다 보면 보이는 거거든요? 여기 사이에 지금 개레키가 들어가 있어요. 저 나오죠? 젓가락이 너무 쉽다, 잡는 거. 근데 이거 1타입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든 상태로 다른 돌 들쳐가지고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 구멍에 넣고, 야, 친구 왔다. 나와. 이 리발 의리 없는 느낌. 야, 야, 야. 와, 방금 스킬 뒤졌다. 송은아 이거 노컷으로 내보내 무조건. 약간 회 네 점 한 번에 이렇게 뜨듯이 싹 해서 잡았거든. 펀지. 잠깐만, 너도 개야? 우와, 뭐야. 개 큰 놈, 개 큰 놈. 가지마, 가지마. 얘네 여러분, 다리 이거 끊으면 끝이에요. 그래, 육지로 날려버려. 그렇지. 야, 육지로 날리면 좋아요. 펀지들아. 야, 리팔레키들아. 너 여기서 둘이 뭐해? 위아래로. 사람들은 그렇게 해. 강아지도 그렇게 하고, 임마. 너네 하지마, 그만. 지금 여섯 마리. 열 마리까지 네 마리 남았습니다. 제일 크다. 잡아. 그렇지. 여러분, 얘 색깔 너무 예쁜데? 얘 먹기 아까워요. 먹을 거예요? 자이로 번지. 그 롯데월드에 있는 자이로 드롭의 그 자이로 말고요. 자의로 번지. 개소리야. 이 녀석 굉장히 민첩스러워 보여요, 지금. 이렇게 양쪽을 잡고 이렇게 한쪽으로 눌러요. 아, 제발해. 넌 뒤졌다. 내가 무슨 일 있어서 너 무조건 잡는다. 너 못 잡잖아. 쟤 다 방생할 거야. 오케이, 오케이. 너 저기 있구나. 넌 뒤졌다고 했지, 내가. 떨어뜨릴 것 같은데? 육지로 보내버려. 야, 너 내가 뒤졌다고 했지? 그러니까 왜 개겨서 육지로 날림당해, 리발레키야. 콕 찍어버려. 자의로 번지. 그러니까 자의 말고 자의. 그만, 그만. 너 어디 가니? 여기 잡혀야지. 육지로 던져. 안 돼, 안 돼, 안 돼. 얘는 모르고 물로 던졌다. 그렇지. 쓰리 포인을. 웬 말이에요?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면조, 팔뜨기, 구, 구. 구 뭐였지? 구? 구봉석이래끼야. 자, 10cm, 12지장. 12마리. 자,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할당량을 다 하긴 했는데 다른 녀석들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땀 맺힌 거 보이시죠? 땀이 너무 많이 흐르거든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빨리 이발. 뭐야?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자, 여러분들 더울 때 요 제품 그냥 딱 차면 이야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목이 다 시원해졌어요.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여름에 저처럼 야외 활동할 때 이렇게 차고 해루질도 가능합니다. 그럼 목도 시원하고 땀도 안 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쓰고 개꿀 싹꿀 리발 꿀. 다시 해루질 하러 갈게요. 광고 찍는 요 정도면 됐나요?
자 이제 젓가락으로 다시 한번 잡아. 아이고야 미안하다. 너네 물 좀 줄게. 개거품 처물고 있구나. 어차피 뒤지겠지만 뒤지기 전이라도 시원하게 가다 뒤져라. 블루필 네쿨러 찼을 때처럼. 이 정도면 저 거의 광고 천재 아니에요 여러분? 광고 천재 헌터파. 이거 은혜 거구나. 은혜 미안해. 내가 네 거 먹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돌개가 여기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쪽은 돌개 시즌이 아니긴 한데 혹시 돌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방금 여기 좀 큰 놈 들어갔는데 여기 있거든요 지금. 여기 사이에. 오케이 저기 있다. 그래. 이게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젓가락 좀 세게 하다 보니까 지구력이 딸리네. 그렇지. 그래 얌전하다. 얘 쫄보라서 지금 죽은 척 하는 거예요 리치레키. 쓰리 포이너. 그렇지. 저 왕년에 프리스타일 좀 했습니다. 한 3년 했거든요. 레벨 2였어요 자 여러분 요돌 내가 들 수만 있다면 돌개가 있을 것 같은 확률도 커요. 오 있다 어떻게 있어요. 와 얘 잡을 수 있다고? 다행히 샹크스다. 아, 일단 젓가락으로 할게요. 안 돼! 젓가락 부러졌어요 여러분. 젓가락 부러졌는데? 아 미안해요. 젓가락으로 잡고 싶었는데 손으로라도 잡아야지 이 큰 것들을. 아 젓가락 잡았었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그냥 부러지네 젓가락이. 돌개한테는 진짜 안 되네. 와 여러분 그래도 돌개 잡았습니다. 대박. 와 나 못 잡을 줄 알았는데. 이야 고맙다 이래끼야. 들어가 쉬고 있어. 아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지금 젓가락이 부러져가지고 더 이상 컨텐츠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걱정하지마. 노노노 다 챙겨왔어요 여러분. 준비성 좋아 잘했어. 준비성 좋아 잘했어 언더파. 자 여러분 근데 제가 해루지 좀 하다 보니까 아까 저 돌에 돌개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가끔씩 옵니다. 내가 봤을 때 오른쪽에 살짝 군소 있을 것 같긴 한데 거 봐요 있잖아요. 재수 없게 젓가락으로 군소 한 번도 안 잡았는데 한번 잡아보자. 여기 목회 다섯 점 연속 뜨듯이 한번 떠줄게. 그렇지. 이게 물에서는 저항력이 없어서 쉽게 잡히네. 트리플 악셀. 한 마리 더 있다. 해초 먹고 있구나. 잠시만 중단시킬게. 너 너무 뚱뚱해. 다이어트 해야 돼 나처럼. 백스핀 블로우. 잘 살아. 돌개다 또 나왔어. 한번 해볼게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젓가락으로 할 수 있어. 잠시만. 어디 갔어? 와 이거 개사투네. 이 돌개가 엄청 빠르거든요. 수영도 할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하다가는 없어져 버립니다. 거봐요 벌써 지금 절로 넘어가 있죠. 잠시만 나 물지마. 잠시만 일로와. 어 팔 하나 잃었구나. 어쩔 수 없다. 내가 진짜 손으로 안 잡아. 젓가락으로 잡을 거야. 오 나 물리겠다. 나 물리겠다. 진짜 물리기 싫어 돌개한테. 와 여러분 돌개 젓가락으로 잡았습니다. 또 이랄게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낮에 돌개 두 마리라니.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친구 왔다 이랄게야. 다 나왔어. 자 여러분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서 저기 있는 쫄딱 개라기. 야 너는 미안하다 진짜. 너는 손맛도 안 나다. 자 요 녀석 엔딩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드로 닫아버려. 싹 다 뒤지러 가자. 어 뭐야 리발 이거 반대로 차고 있었네. 그래도 시원합니다. 광고는 요렇게 하는 거예요. 광고 천재 헌터팡.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잡은 개들을 들고 야외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잡은 개들을 요리를 하기 전에 제가 이거를 한 2시간 반 정도 차고 있었거든요. 지금 거의 다 녹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럴 때 요거를 한 번 더 재사용하면 너무 좋잖아요. 어떻게 재사용을 하냐. 개를 잠깐 꺼져봐. 자 보통 여름에 요런 아이스박스 안에 얼음을 담가놓고 여러가지 음료들을 놓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랑 얼음이랑 같이 생기게 됩니다. 요런 것을 그냥 이렇게 던져버려. 어구 마저 들어가라. 저렇게 해놓고 닫아버려. 이러고 15분에서 30분 정도만 있으면 꽝꽝 언다고 하니까 요리를 하고 나서 꺼내가지고 또 한번 차보도록 할게요. 진짜 광고 천재 언더팡. 다른 광고도 많이 주세요. 사실 제가 잡아서 먹자 이런 거 할 때 광고를 거의 안 받아요. 왜냐면은 결에 맞는 광고를 좀 받고 싶어가지고. 브이로그 같은 경우는 어떤 광고든 받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잡아서 먹자 하는 컨텐츠에서는 이런 야외 활동에 필요한 거, 요리에 필요한 거 요런 제품들 외에는 거의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받아도 진짜 많아야 한 달에 한번 요런 식으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받았을 때 조금 더 확실하게 해드려야 광고주분들이 좋아하시니까.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숨어서 광고하는 것보다 이렇게 대놓고 광고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자 그래서 그냥 재미있게만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밌게들 다시 오고. 자 여러분 돌개랑 쫄짝개를 잡았는데 어떤 요리를 할 거냐면요. 돌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야외 나오고 뒤에 보면 카라반 있죠. 이거 제가 이 앞에서 조금 분위기도 좋게 활용하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광고 아니에요. 레드온 레산. 자 그래서 뒤에 이렇게 카라반 같은 거 있고 앞에서 라마 하나 조져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돌개 두 마리는 라면에 넣어가지고 먹고 나머지 작은 쫄짱 개래끼들 있죠. 요런 녀석들은 쫄짱개 강정, 그냥 강정 아니죠. 양념강정으로 만들어서 먹어보자. 그러면 야외에서 바로 요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 녀석들을 제가 한번 씻어왔어요. 칫솔로도 싹 다 조져왔거든요. 아 지금 여기 아주 록같은 색깔의 물이 보이시죠 여러분. 자 이거는 개가 아가리에서 내보내는 불순물 같은 건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좀 신경 쓰여 한번 씻을까요? 근데 여기 야외인데 어떻게 씻어요? 또 어디 쫄래쫄래 들고 가서 씻나요? 아니죠 여러분. 나도 인간이기에 진화라는 걸 했습니다. 워터야! 도도도도도도도도 이사라 처벌 꺼져. 자 그럼 그리고 돌개 두 마리는 따로 이렇게 빼두고. 자 요 개들을 튀기기 전에 저희 집 마당에 살고
있는 재료를 조금 써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마당에서 하면은 밭 해가지고 상추 키우고 하는데 저희 집에 잡초로 자란 녀석인데 찾아보니까 먹는 녀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녀석을 지금 바로 한번 따러 갈게요. 자 그럼 바로 요 녀석입니다. 원추리라고 하는 녀석인데 원추리 나물이 따로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을 개 몇 마리만 둘러가지고 같이 한번 튀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요건 참고로 무단으로 따는 게 아닙니다. 저희 집이에요. 다 제 거예요. 끝에 이파리 한 3개 정도만 이렇게 작게 해보겠습니다. 요 원추리라는 식물을 제가 왜 조그만 따냐면요, 이 원추리라는 식물에 독성이 있다고 해요. 독성을 빼려면 어떻게 되냐면 끓는 물에 잠깐 넣었다가 다시 빼서 찬물에 조금 넣어두면 독성이 빠진다 그래요. 엄청 막 센 독성은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근데 어차피 저는 얘를 열에 가하기 때문에 소량만 한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 한 마리 딱 두고 자 요렇게 요렇게 한번 싸볼게요. 쌌으면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앞풀을 조금 떼서 저기 위에 이렇게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3마리 다 쌌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손에 밥풀이 지저분하잖아요. 자 이런 거는 그냥 입으로 그냥 빨면 비브리오 펼쳐가려서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절대 빨지 마세요. 특히 오늘같이 더운 날 이렇게 땀 삐지삐지 흘린 날 절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브리오 펼쳐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시사율도 엄청나게 높을 뿐더러 정말 중요한 게 여름에 바닷가에서 놀다가 따개비 같은 거에 상처 났을 때 있죠. 그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비브리오 펼친 균입니다. 그래서 굴이나 회로 먹을 수 있는 어패류들 있죠.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한순간에 할렐루야. 요건 좀 씻고 올게요. 괴롭 같은 느낌. 비브리오 펼친 덩어리야. 자 이렇게 되면 잠깐 저 멀리 꺼지고 그늘에 있어라. 롱지 볼링 오시고. 와 이렇게 그릇 던지는 거 은혜 없어서 가는 게지. 은혜 있었으면 개 롯데스 리바. 자 이제 튀김 반죽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살살 워터야 그렇지 닥쳐. 그리고 바로 쉐이크 튀김 간 후 도도도도도도도. 그리고 원래 숟가락으로 저으면 좋은데 바람과 나무 젓가락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초도도도 자자자자자자자. 우와 비율 지렸다. 어 여보세요? 어 자기야. 어제 좋았지 그럼. 아 나 와이프한테 걸리고 큰일 날 뻔했잖아. 그러니까 집착만 쩔어가지고 진짜 계속 계속해 여러분. 장난해요 여러분. 진짜 다 장난입니다 여러분. 은혜 없어서 좀 더 세게 해봤어요. 은혜 앞에서 이렇게 하면 은혜가 가끔은 진짜 믿는 성격이거든요. 저희 주방이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5월 16일에 나옵니다. 이 영상이 5월 13일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월 13일 뒤네 이 영상. 헐 개떨려요. 두구두구 나오기 3일 전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광고라니. 광고주님 분유값 감사합니다. 혹시 좀 더 챙겨주실 개소리야. 자 여러분 이렇게 반죽이 다 만들어졌으면 바로 버너팅. 그리고 바로 파이어. 은혜 없어서 좀 더 길게 깝쳐봤어요. 자 루라리를 링 리경류 롱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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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나 들어가 상만아. 어휴 죄송해요. 자 그리고 조져 와 자랑 지금 요정도 끓였으면 다 되는 것 같거든요. 바로 넣어볼게요. 들어가라. 와우 우와 개맛있게 타게 고마 원추리 풀에 감사 녀석들이죠. 얘들도 싹 다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꼼꼼히 했으면은 들어가라. 솔직히 말씀드려 저는 풀에 감싸져 있는 녀석들이 너무 기대되거든요 지금. 이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요. 자 이렇게 개가 있는 동안 해가 너무 쪄가지고 너무 덥거든요. 그 목에 하나 차봐야겠어요. 대략 한 20분 정도 흘렀거든요. 따라라 다 얼었죠 여러분. 꽝꽝 얼었습니다. 불과 20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리발. 아 참고로 여러분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 이쪽을 목면으로 착용하는 게 아니라 이 방향을 목면으로 해서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착용을 하는 거예요. 숙지해주세요. 숙지 안 하면 저 광고주면 혼나요. 제가 아까 모르고 해루질할 때 뒤집어서 썼거든요. 혼날 뻔했어. 자 여러분 요 정도면 다 됐다. 바로 덧업. 자 이제 다된 거는 여기 위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추리. 오 야 이거는 무슨 동남아에 있을 법한 그런 비주얼 아니에요? 너무 맛있겠는데? 자 일로와 상수나 일로와 포시레키야. 자 이렇게 다 뺐으면은 요거는 잠깐 요쪽으로 빠져주고 이제 라면 육수를 슬슬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너 하나 더 오시고 레빗 그리고 바로 호스야. 자 그리고 바로 파야. 자 이제 여기다가 처음부터 젓가락으로 잡아 돌 개 아까 한 마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한 마리 잡을 수 있었는데 혹시 그 한 마리가 끝이면 어쩌면 좋을까 해가지고 급한 김에 손으로 잡은 거거든요 여러분. 많은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한 마리는 실제로 제가 젓가락으로만 잡았습니다. 보셨죠? 아주 혈투를 했어요. 어쨌든 들어가라.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팔팔 끓으면 라면 바로 쳐 집어넣어. 바로 쳐 집어넣어. 그냥 맛 사정없이 막 쳐 집어넣어. 스프를 막 쳐 안돼 이리발 들어가라. 아차 여러분 근데 왜 스프 먼저 안 넣고 물을 끓이냐고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이에요. 저도 가끔 번갈아 가면서요. 그 그거 때문에 구독 취소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는 구걸이야. 유튜브 하세요 여러분. 저도 협박하게 스프 먼저 넣으면 구독 취소할 거야. 자 이렇게 라면이 끓여지는 동안 라면 잠깐 옆으로 꺼져봐. 띠리리리리 띠오 그만가 떨어진다. 자 요 후라이팬 다시 옵니다. 자 왜 오냐면요 제가 양념 강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양념 과자에 들어갈 소스들을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바로 로루랑 라이짜 조금만 더. 다음은 레차. 레차 많이 달달한 거 좋아해. 마지막은 롤리로랑 셰프
라면처럼 쉐용. 그 다음 요거를 요렇게 비벼줍니다. 이게 살짝 끓으면은 게들을 넣어줍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요 원추리 있죠? 자 요걸로 싼 게는 따로 요대로 먹어볼게요. 그래야 본연의 맛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 상마나. 자 그리고 볶아줘야 돼요. 웍웍웍 지렸다. 사실 여기 젓가락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웍웍웍웍웍웍웍 지렸죠? 여기서 보여드려요. 웍웍웍웍웍웍 와! 너 아주 재미있는 리액션을 가지고 있구나. 자, 요 정도면 다 됐습니다. 바로 턴오프. 자, 그리고 여기 한 캔에 빼둘게요. 와우. 자, 여러분 비주얼 보세요. 미쳤죠? 자, 완성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보시면 라면도 거의 다 됐거든요. 자, 라면 다 됐다. 바로 턴오프. 자, 라면 비주얼 보세요. 미쳤죠? 자, 이 라면 이름은 뭐냐면요. 돌게 룽가룽가 라면. 개소리 하지 마. 자, 이렇게 완성됐으니까 바로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쫄장게 강정과 돌게 라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야, 뭐야? 상만아. 상마 일로 와봐. 야 상마 너 아빠랑 커플이네. 여러분 상만이도 이거 했어요. 상마의 시원하. 어 상마의 시원하겠다. 근데 강아지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김상만 광고 천재. 자 그럼 먼저 라면이 뿔잖아요. 자 요 라면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너무 맛있는데? 와 이거 여러분 개향이 미쳤습니다. 라면 1인분에 돌게 두 마리 들어간 경우는 사실 없잖아요. 이렇게 잡아서 하는 거 빼고는 그렇게 안 드시잖아요 절대. 하지만 잡아서 하는 건 이상하게 진짜 아깝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사 먹으면 좀 아깝거든요. 와 근데 진짜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와 진심으로 너무 맛있는 라면. 진심으로 거참 깔짝깔짝거리네! 걔 컨텐츠는 많이 하고 했는데 걔 라면을 사실 컨텐츠로 많이 안 했어요. 물론 몇 번 하긴 했죠. 왜냐면 너무 빼놓을 수 없는 힐링 컨텐츠니까 요거는. 특히 야외에서 이렇게 지금 먹는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걔 두 마리가 이렇게 들어간 건 저 처음이었거든요. 이만한 돌게 큰 거 두 마리가. 진짜 맛있습니다. 완전 다른 라면이에요. 요새 컨텐츠를 하면서 야외를 사용을 좀 안 했거든요. 근데 야외를 오랜만에 사용을 했는데 너무 좋네요. 그리고 여러분 야외에서 먹는 라면, 캠핑할 때 먹는 라면이나 음식이 진짜 맛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컨텐츠 찍으면서 느낄 수 있고 여러분한테 전달 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고 저보다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제 영상을 보시고 진짜 직접 잡으러 나가서 캠핑을 가셔가지고 해루질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끓여 먹으면은 지금 제 행복보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두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진짜 너무. 참고로 제가 지금 다이어트 한다고 해가지고 라면을 정말 오랜만에 먹거든요. 세 달 동안 아직 한 번도 안 먹은 것 같은데 와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자 그러면 다음은 쫄장게 강정과 원추리 쫄장게. 죄송합니다 너무 신나가지고요. 이거 뭐냐 왜 의자가 접히냐. 잠시만 이거 어우 쉐크가 바닥에 코코넛 매트여가지고 한번 앞으로 접히니까 계속 접으려고 하네 나를. 자 먼저 걔 강정. 자 여러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먹을게요. 초베르. 진짜 맛있네요. 와 너무 맛있습니다. 역시 개 강정은요 쫄장게랑 깨다시 꽃게가 최고예요. 등값이 얇기 때문에. 근데 깨다시 꽃게는 한 입에 먹기 좀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한 입에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개 강정을 왜 했냐면요 개 튀김은 대포항이나 뭐 요런 데 근처에 다 팔아요 개튀기. 근데 개를 강정에 묻혀서 파는 것은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사실.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물론 있겠죠. 근데 잘 못 봐가지고 한번 만들어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요렇게 아주 대짜로 뻗어가지고 뒤질게요.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레. 와 소리 들어보세요 ASMR. 잠시만요 소리 롯데죠. 방금 얘 집게 안 떼놓거든요. 그냥 다 씹히네. 너무 바삭해요 소리가. 이건 이가 아프고 거부감 있는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거부감 있으면 벌써 인상 쓰고 이랬는데 그냥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튀김 반죽 그걸 튀김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거든요. 어느 정도로 물기로 해야 이게 엄청나게 바삭하고 맛있어지는지. 그거와 강정의 그 소스랑 비비니까 너무 환상입니다 여러분. 쫄장게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바닷가 캠핑 갔을 때 쫄장게 잡아서 꼭 한 번만 해주셔주세요 제발. 쫄장게 돌 들추면은 진짜 수십 마리씩 나와요. 제가 오늘 잡은 것이 사실 많이 안 나오는 곳인 거고 제발 한번 만들어 드셔 먹어주세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원추리 쫄장게. 요 원추리 쫄장게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먹어볼게요 여러분. 초베르.
찹쌀 탕수육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풀이 있잖아요, 쫀득쫀득하고 약간 전분으로 튀겼을 때 그 식감이 나네. 되게 희한하고 맛있고 잘 어울리는데요. 너무 신기합니다. 진짜 집 앞에서 이렇게 구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뭔가 내가 개척하는 느낌? 맛있는데? 제가 더 먹어볼게요. 초베르. 저거 나물 있잖아요, 저거 지금 많거든요. 미친놈처럼 잘해요 저게. 저거를 잘 이용해서 한번 컨텐츠를 조금 만들어 봐야겠어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에 이런 컨텐츠 해볼게요. 저희가 마당이 있으니까 마당에서 자라는 잡초 같은 걸로 독이 없는 거를 이제 찾아서 그걸로만 하는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야외에서 아주 기분 좋게 만들어 가지고 아주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었는데, 정말 낮에 돌게가 나와준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 컨텐츠는 너무 또 좋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배낚시 같은 거 하면은 선상 타야 되고 돈 들어가 막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그냥 바닷가 와가지고 그 앞에서 깔짝거리면 다 잡을 수 있는 것들로 만든 요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캠핑하시거나 야외활동하실 때 요렇게 만들어 먹어보시면 너무 재밌고 아마 제 생각도 날 거예요. 자, 그리고 야외활동하실 때 요요요 블루필 네콜러 많이 구매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컨텐츠 더 재밌는 컨텐츠 짜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토방이요. 이 엔딩 오랜만이다. 이게 혼자 하면 이 엔딩이 나오고 은혜랑 하면 뺨을 계속 맞다가 이 엔딩이 안 나오는구나. 그지 은혜야? 시나리오 쓰고 있네, 이 군소라끼가. 지는 얼마나 잘하는디? 좋아, 네가 열 마리 못 잡는다에 난 손맛아. 여러분, 블루필 네쿨러 광고 받았어요. 광고 천재 기분해. 항마력 딸린다.